그럼 이 집은 언제 다 빠졌어요? 작년에 한 10집 정도 살다가 이제 건물주가 전국을 자르니까 수도달로 전국달로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사고자 빠우다가 나가고 그. 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옛 광부들. 이들 눈에는 카지노가 들어선 뒤 마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? 경날이 밑에 뭐 호텔이 평당 2천만 원도 다 비싸요.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 가지고 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 이게 사람들 왜 사람들이야? 투자도 아니고 그냥 투기 비슷하게 돼가지고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고 집에다 보니까 땅만 올라가고 이게다. 카지노가 보이는 언덕 위 허름한 집. 할머니 한 분이 40년째 살고 있습니다. 강원랜드 지어져가지고 어떻게 좀 더 잘 살게 됐습니까? 어떠세요? 뭐에 잘 살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요 뭐 지방 사람 먹고 써먹어? 안 써먹잖아요. 저 뭐 제일 핫바리 일 그런 게나 뭐 하는 사람을 하고 강산 구양 댕김 불어가지고 먹고 그때는 뭐 그래도 모두 다 잘 살았어요. 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댕기는 사람만 댕기지 안 댕기잖아요. 지난 1995년 폐강 생존 투쟁을 이끌었던 지역 살리기 공동 추진 위원회. 이 마을에 카지노를 유치한 주역입니다. 이들은 카지노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느끼는 걸까? 여기는 하나도 개발한 게 없어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사북 지역 주민들이 뭐냐면은 가온핸드만 보면 얘기하는 게 사북 쪽에는 변소 한 건도 안 졌잖냐. 맞습니다. 카지노 빼놓고. 카지노 영업이 2025년까지 연장됐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급해 보였습니다.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. 요번에 3차 연장할 때도 참 지역에서는 뭐 의원들이나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 시기만 하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미리 좀 조기 투자를 좀 집중 개발을 해달라는 거예요.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. 카지노의 레저세 부과와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. 카지노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정부와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. 지금 뭐 개별 소비세가 올라가고 입장수가 줄어들고 매출액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 폐강지역에 대한 개발도 완성되지 못하는데 또 다르게 다른 세금이 부과돼서 다른 데 쏟아진다면 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더 완강합니다. 그러면서도 지역 개발을 지체한 강원랜드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강원랜드가 임원들이 각성해야 된다. 저도 유유자금을 빨리 낼 건 내고 쓸 건 쓰고 줄여야지. 줄이면 지금 3,600억밖에 안 돼요. 지금 정부에서 보는 거나 강원도에서 보는 게 레저세 빼가려고 그러고 돈이 그러 있는데 좀 더 주면 어떠냐 이거거든요. 정부에서 볼 때 돈이 그래 쌓아놓고 뭐하냐.